다음은 수강료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 사연 우리 백재아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수강료 납부 밀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생 학부모님이 열흘째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세요. 아이고. 상담 때는 바로 결제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문자나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강료를 밀리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강료 밀리면 굉장히 고민스럽죠. 사실 네. 학원은 수강료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또 드물게 선납으로 운영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원업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밀리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좀 고민스러워요. 이때 덕촉 전화를 해야 되느니 문자로 괜히 보냈는데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좀 되어서 나름 마련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담을 할 때 수강료와 그 다음에 미납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수강료 납부하는 날짜는 언제고 수강료가 뭐 열흘 혹은 2주 정도 늦어지게 되면 수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전해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미납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기억하시기 좋은 날짜로 학원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월 말 뭐 30일 까지 대등록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억하기 쉬운 날짜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어머님 뭐 수강료가 뭐 미납이 되어서요 뭐 이렇게 보내면 좀 약간 좀 프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를 이제 보낼 때 요즘은 전체적으로 수강료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약간 담백하게 마치 그 시스템 문자가 발송된 것처럼 해서 누구누구 학생의 수강료가 뭐 미납되었으니 납부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결한 문자로서 약간 잊었던 거를 기억시켜 드린다 라고 하는 정도로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수강료를 늦게 내시기보다는 바빠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고 기억하기 쉬운 날짜로 간결하게 문자로 알림을 드리는 정도로 하면 수강료 미납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원장님, 송재 원장님은 혹시 어떻게 하세요? 요새는 결제 선생 어플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바로 메시지를 받으면 결제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문자나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명 먹튀처럼 안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문자나 카톡 같은 걸로 미납 사실을 정확히 고지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는 한번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주에 성적표를 발송하면서 수강 기간임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수강료 납부 일주일 전에 한번 고지가 되는 거고 당일에 한번 더 고지를 해요. 보통은 일주일 전부터 입금을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당일날에도 입금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한번 더 고지를 하는 거고 간혹 원장님들 중에는 내가 교육하는 사람이지 돈을 너무 밝히면은 좀 너희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 있는데 당당하게 내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성공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